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인 4색 청지기 진희의 금쪽 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최진입니다. 예,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이나 질문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답변을 해주셨을지 가상의 답변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과 계획들로 어떤 일들을 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배울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금쪽 상담소의 주제는 4대강 사업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라고요 입니다. 네, 저희가 긴 기간 박정희 대통령 시청자분들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자치, 흔적이 정말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는데요. 흔히 박정희 대통령 하면 부국강병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희가 이번 특집에서는 숲이나 자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박정희 대통령 흔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성훈 형이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박물관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국방이나 경제 말고 또 어떤 흔적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들어온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연이어서 제가 채택해서 가져왔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흥미있게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홍일점인 민지 누나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진희의 금쪽 상담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린 제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지만 한때 4대강과 관련해서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신 대통령도 있었고 또 다른 대통령 한 분은 그 4대강을 원상복구하신다고 보를 해체하고 세금이 이중적으로 투입된 적도 있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휴일에 가족들과 할머니를 모시고 소양강 쪽에 놀러 갔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홍수도 나고 난리도 아닌 곳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홍수나 가뭄도 막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한창 4대강 이야기가 이슈일 때도 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박정희 TV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가족분들과 함께 할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셨다가 궁금증이 생기셔서 바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박정희 TV의 열혈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여행을 가셨다가 생긴 궁금증을 또 바로 이렇게 사연으로 써서 보내주실 정도면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저희처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는 사람들과 또 이제 직접 경험과 또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세대가 어쩌면 저희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혹시 저희 청지기 두 분은 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4대강과 관련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어도 좋고 아니면 좀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된 사안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시행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었잖아요. 홍수 예방이나 용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고 되게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 의견이 이제 인용됐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른 부분이 이제 떠오르는데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짚는 것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금강이나 영산강에 있는 보를 해체하거나 다시 개방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다시 취소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3,500억 원인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허비되고 말았다는 뉴스를 이제 본 기억이 있어서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민지 누나나 성훈이 형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비슷하게 이제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접하시고 또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최근까지도 떠들썩했던 이 4대강 사업과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훈이 형의 첫 번째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홍수입니다. 홍수한 전 세비언이 아니고요. 홍수라고 써주셨고요. 예. 아니, 너무 시청자분들 홍수환 그 챔피언님을 좋아하셔서 얘기해봤고요. 예, 원래는 가상 답변 드릴 때 긴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태 읽어본 답변 중에 이제 가장 짧은 것 같고요. 아까 시청자분이 써주신 사연에도 홍수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사연에서 이제 시청자분이 할머님을 모시고 소양강에 방문하셨다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요거 요 사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의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방금 힌트가 좀 나왔는데 네. 장소가 그러면 네. 소양강.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서 계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요 사진이 이제 국내 당시 국내 최대였던 소양강 다목적댐 그 담수식에 참석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호수에 물이 들어차는 광경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네. 예, 그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그 아까 이제 사연자분의 사연 질문 시청자분의 사연에도 나왔던 소양강 다목적댐입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이제 민지 누나 성훈이 형의 방송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들은 다 나무가 없는 그런 벌거숭이 그런 산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성훈이 형이 방금 읽어주셨던 키워드인 홍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홍수 피해가 많았던 것도 산이 벌거숭이, 즉 민둥산이었던 것과 연관이 있었겠네요. 나무들이나 풀이 비가 와도 이제 토양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빗물이 땅속으로 서서히 스며들도록 이제 도와주니까요. 집중호우가 올 때는 이 나무가 울창하면 임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천연 저수지가 되어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알은 사실인데 역시 민지 누나입니다. 저희 청지기 방송은 역사와 과학 모두 우수한 21세기형 통합형 인재 민지 누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절대 입금받은 건 아니고요. 민지 누나가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는 비만 오면 홍수가 되어서 홍수가 나서 토사가 논밭을 덮어서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부분에서 피해가 컸던 곳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4대강 유역이었는데요. 1970년대 기준으로 전국의 홍수 피해 중 자그마치 78%가 이 4대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이런 치수 정책이 상당히 당시 중요한 시대 과제였던 것이죠.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불과 50년 전인데 그렇죠. 지금으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1970년대면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힘든 걸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소양강 댐을 포함한 다양한 다목적 댐과 다양한 용도들의 댐을 건설하신 것이었는데요. 다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댐들은 홍수를 예방해주는 것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토사가 논밭을 덮어서 그렇죠.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70년대면 아직 전 국민의 배고픔이 전부 다 해결된 시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역시 감탄만 나옵니다. 역시 민지 그럴까요? 네. 입금 받은 만큼만 네, 해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받은 네. 없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 두 번째 키워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민지 누나가 해주신 답변이 못 맞추시면 제가 민지 누나께 키워드를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명쾌하게 맞춰주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네, 가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들이 비가 오면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고생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면 쉽게 좀 비가 안 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쩍쩍 갈라지면서 벼농사를 망치는 비율이 또 역시 매우 높아졌거든요. 이는 당시 우리나라 논의 형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혹시 좀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와서 이제 농사를 망치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쩍쩍 갈라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수지나 댐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래서 비의 양에 농사의 성공 여부가 많이 좌지우지된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역시 성운용도 한 엘리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성운이 형이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있어 보이는 용어로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천 그리고 물수 그리고 논답자를 써서요. 이 한자 표현 그대로 저수지나 아니면 지하수 펌프 같은 관계시설이 없이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물, 즉 비를 의미하죠. 이 비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논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논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보면 국민이 배부르게 밥 먹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무언가를 맡기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이뤄내셨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셨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온 박정희 대통령님의 모습은 그런 부분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천후 농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목적 댐을 비롯한 다양한 댐들을 4대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진이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도 4대강 사업의 원조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이제 적어준 걸로 보이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것들은 다 이제 많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도 그렇고 그 이후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죠. 이 4대강 유역에 건설한 댐들은 효과가 어땠나요? 성은이 형이 이미 이 댐들이 많은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약간 확신을 하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성은이 형의 확신처럼 이 4대강 유역의 댐들은 정말 이런 대한민국과 그리고 당시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4대강 주변의 지역에 연례적으로 발생했던 홍수와 가뭄 피해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에서 일정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었고 또 수로나 이런 관계시설 등을 통해 논밭에 물을 댈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천수답이 전천후 농업 이런 비의 양이나 그런 홍수나 가뭄과는 무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천수답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진이가 잘 설명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국민들의 농업의 질과 양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국민들의 고질적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향력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4대강 유역에 지금 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나마 안 짚고 넘어가면 섭섭해하실까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등장하는 댐들이 우리가 흔히 4대강이라고 부르는 한강, 금강,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에 지어진 댐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소양강 댐이 이제 한강의 북한강에 지어진 그런 댐이었죠. 그 댐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댐들이 지어진 모습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도 이 유명한 댐들이 여기 이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댐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댐들이 예, 지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다목적 댐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용도의 댐들이 또 지어졌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성훈이 형의 그런 해박한 지식이 이런 학구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훈이 형의 학구열을 위해서요. 이 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아까 이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댐들과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표인데요. 아까 다목적 댐으로 소개해드렸던 소양강 댐을 포함해서 충주댐, 안동댐, 그리고 대청댐, 섬진강댐, 남강댐 등 수많은 이런 다목적 댐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사진에서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생활 공업용수 전용 댐이나 아니면 농업에 쓸 그런 물을 위한 댐,
그리고 하구둑들도 이때 이렇게 함께 지어졌고요. 이 하구둑에 나와 있는 것 중 하나는 뒤편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니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겠다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들의 노력이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굶거나 가려먹기도 할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 자유나 풍요로움이 절대 공짜로 아니면 뭐 어쩌다가 뭐 자연스럽게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과 선조분들의 수없이 많은 희생과 그리고 또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촉상담소 내용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통해서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